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저희는 보미, 지혜입니다. 오늘은 요즘 핫한 큐브젤리를 미러와이바로 만들어 볼 건데요. 기존 큐브젤리는 포도주스로 만들어서 다 보라색인데 저희는 색다르게 이 미에로하이바로 만들어보려고 해요. 식이섬유도 섭취할 수 있고 색도 예쁜 미에로하이바 큐브젤리 지금부터 만들어볼게요. 실리콘 장갑을 큐브젤리를 담을 수 있는 크기만큼 손가락 부분을 잘라주세요. 실리콘을 소독하기 위해 물을 끓여줄게요. 그 다음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넣어줄게요. 잘라둔 실리콘 장갑을 넣고 저어줄게요. 소독된 실리콘을 펼쳐서 말려줄게요. 미에로하이바 1리터를 준비해줍니다. 곤약가루를 15g 정도 넣고 뭉치지 않게 풀어줄게요. 이 정도 상태가 되면 중불로 끓이다가 끓어오르면 약불로 줄여주세요. 한 김 식힌 후 용기에 담아줄게요. 말려둔 실리콘에 넣어서 큐브젤리를 만들어줍니다. 미리 잘라둔 실로 꽉 묶어주세요. 완성된 젤리를 냉장고에서 1시간 정도 굳혀줍니다. 짠! 큐브젤리가 완성됐어요. 자, 그럼 이제 큐브젤리의 묘미 제가 한번 터뜨려 볼게요. 하나, 둘, 셋. 오, 너무 예쁘다. 저희가 큐브젤리를 만들어 봤어요. 사먹는 것보다 더 재밌고, 또 더 저렴하고, 또 원하는 음료수로 만들어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리고 곤약을 넣어서 그런지 식감도 있고 맛도 좋아서 더 괜찮은 것 같아요. 이제 큐브젤리가 터트려서 먹는 재미도 있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서 만들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지금까지 봄이 지였습니다. 안녕!